코디하자. 멜로를 보자. 뭐 저 영원 안, 왜 계속 틀어줘? 부담감 공부해야지. 잡지 읽어보자. 부담감은 오르네. 공부해야 된다. 공부해야지. 지우 안녕. 응, 안 해. 싫다 너. 싫다고. 얘 100인데 얘 계속 해야 되나? 지은이? 지은이 좀 챙겨줄까? 지은이 좀 챙겨줘야겠죠? 여기서 좀 쉬어야지. 지은이 하트 두 개로 만들면 에바예요? 여기서 요리해보자. 지혜 만났다. 두 개로 만들까요, 말까요? 해 마라. 부담감 공부하면 지은이 오는데. 안 오네. 해? 알았어. 지은아, 우리 해변 갈까? 무미한데. 하지만 날 봐. 많이 하지만 알았어. 당신도 힘들지 않아? 오. 뭐야? 아저씨, 괜찮으세요? 저것도 능력이야, 진짜. 시계 안 쓰는 것도. 아가씨가 용화관 가는 것 같은데? 용화관 가자 했어, 지금. 뭐 보고. 아가씨가 원하시는 걸로 보고. 그래? 야, 선택하는 거 있어. 뭐야, 선택 안 했어, 내가. 여기서 하나 봐. 왜 그러시죠? 아무것도 아니야. 말이 나오지 않는다. 어머, 왜 이래 이쁘냐? 생각나 버렸다. 어머, 얼굴이 뜨거워진다. 어머, 지혜의 손이 겹쳐진다. 웃을뿐이다.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? 하지만 왜 쉽진 않은 거지?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내손 때문에 그런지 지혜 손 따뜻해진 기분이다. 그리고 왠지 불편하지만 설렌다. 내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. 영화가 이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.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응?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인 뭔 거다. 개소리여.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을 계속 뭔 이런 사랑하겠어. 뭔 이런 영화가 있죠? 뭐야? 영화관이 어두워서 그런 걸까? 심장이 두근거렸다. 손을 잡고 보고 있었네. 설레고 행복하다. 클라이맥스 부분을 넘어갔다. 키스씬 나온다. 와. 저런 키스도 가능한 거야. 전 수위 센거 봤구만.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.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을 텐데. 나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키스를 해봤으니까 왠지 호기심이 생긴다.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? 아가씨. 다 보고 있었잖아. 그게 나는 신기해서 신기해서 지혜가 소리내 웃는다. 왜 웃는 쟤 많이 해봤나 봐. 귀엽네요, 아가씨. 더 부끄럽잖아. 영화 생각보다 짧아서 클라이맥스 후에 금세 결말이 나버렸다. 왜 끝났어? 왜? 영화는 재밌으셨나요? 아니, 아쉬웠어. 더 보고 싶었어. 그럭저럭. 겹쳐져 있다. 손을 빼볼까? 맞아. 이제 나가야 되잖아. 할까요? 아가씨, 응? 이만큼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. 그렇지. 그래, 맞아.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손을 안 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이런 데서 손을 잡고 있는 게더 안전하니까. 내 목이야. 사실 안 잡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지만.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손을 잡았다. 손이 작으시네요. 나손 작아. 봐봐, 손 작아.
그런가? 작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. 빠져나왔다. 놓지 않았다. 오늘 하루도 끝났다. 푹 자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자. 2월 11일입니다. 걔 없다. 지은이 없네요. 12일 여기서 뭐라고 있으면 올까? 화장하고 있으면 올려나? 안 오네. 13일입니다. 공부해야겠다. 어찌 아니야 걱정이. 어? 오. 근데 지혜 엔딩 아직 안 봤어요. 이 게임 되게 길어. 14일입니다. 근데 긴데 안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? 지루합니까? 보면서? 보면서 지루해요? 저 어떻게 만나는 거지? 잡지를 그럼 올려나? 아예 안 오네. 2월 15일입니다. 아, 여기 있다. 냉장고 정리하면 올 듯? 지은아, 이거 줄게. 피로회복제. 그래도 좋아하면서 츤데레 하기는 좋아하는 거 맞겠지? 뭐, 가지고 있다면서? 뭐, 그래. 올랐다. 지혜 한 번 더 할 수 있다. 지혜 올려야겠다. 영원가 한 번 더 가자. 이제 좋아. 야 미안 내 선택이 왜 이랬지? 내 선택이 왜 이러냐? 야 내 선택 왜 파워레인저냐 이거? 같이 요리하자. 내 선택이 왜 파워레인저지 이거? 짜증나네. 야 짜증나 갑자기. 확 짜증나네. 아 쟤 왜 저 있냐? 공부해야지. 지혜 올려야지. 지수란다. 지혜를 계속 채워줘야 될 것 같아. 믹스다. 드라마 볼까? 숙제하기? 홈쇼핑? 뭘 해야 될까? 홈쇼핑 보면 매력이 오르려나? 드라마? 그냥 아무거나 해야 될 것 같아. 드라마만 보자. 2월 20일입니다. 이때는 부담감 짜니까 공부를 하겠어요. 야 부담감 어떡해. 야 부담감 나 그린 공부 선택해버렸잖아. 까먹고. 공부에 EBS 들어야 된다 이거. 엔딩 보기 힘든 게임이야 이 게임. 이거 인내심이 필요하네. 스트레스 짜니까 잠자야지 그냥. 아니야. 야 화장. 그래 그럼 저장을 해야겠네. 세이브 1번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혜 영화 한 번 더 볼래? 아 미안하다. 내가 사실 팬이야 이거. 1, 2, 3기까지 4기까지 좋아. 나왔다. 뭐지?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빨리 줘. 사과? 5시 이후에 지나치게 당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한다고. 아유, 그럼 나는 아예 못 자야 됐었는데 이거. 아이고. 사 먹을래. 응? 해지. 안 돼? 안 된대. 애교 부리네. 안 됩니다. 도련님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. 대신 왜? 양배추나 브로콜리. 브로콜리 뭐 싫어하잖아. 잘도 먹는다. 애들 이제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되잖아. 응? 예? 헐.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. 저는 당신을. 애들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되잖아. 야 심장 아파. 아가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나? 여긴. 그라스가 아니야.
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. 그라스? 야, 이거 왜 알아버렸냐, 나? 에디가. 이거 알면 안 되지 않나? 행복해졌으면 좋겠어.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놓치지 마. 이거 계약이 있지 않아?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한 에딘 이길 수 있어. 이겨? 참가를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? 참가를 하고 이겨야 한다니? 대체 전부 무슨 말이야? 이해를 할 수가 없다. 이런 일에 응? 이런 일에 당신의 능력을 쓰신 겁니까? 뭐야? 저 같이 하찮은놈 때문에 당신을 일부러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당신은 건가? 당신은 이렇게 별 볼 설마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건가 다? 없어지나? 약속해 주십시오. 다시는 성은이님 감사합니다. 이런 바보야. 오, 너 화낸 거 처음 봄. 애들은 희생하는 것밖에 몰라. 네 자신도 좀 생각하란 말이야. 지은이 어깨 떨린다. 희생이라니 대체. 놓아주고 싶은데. 이제 애들을 놓아주고 싶은데. 뭐야? 출고점 5분 돌린다. 마스 친다. 아가씨. 안녕. 어색하게 인사했다. 이게 뭐야? 어떻게? 엿들었다 오해하겠어. 벽을 나갔다. 나 때문에 기분 상했나? 아가씨. 응. 물 마시러 왔다가. 얘 채팅 이쁘게 해줘요. 아닌. 미안. 정말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. 여기 있습니다. 나에게 물잔 내밀었다. 화난 건가? 뭐야? 그럼 저는 실례하겠습니다. 모르는 거 투성이다.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.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자.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. 오늘 외모 관리를 하였습니다. 좀 더 채워야 되겠구만. 어! 손수 건졌다. 일하고 있어서 그걸 나한테 줬나봐. 2월 26일 공부해야겠다. 아, 지혜야. 걱정해주기. 비싼 실크. 맞아. 그냥 집사를 에디라 부르나봐요. 그냥 그 그라스? 거기서 정해진 이름? 원래 이름이 에디인 것 같은데. 얘가 지어줬거든요. 지혜란 이름은 얘가 지어줬어요. 말이나 걸자. 오, 좋아요. 느낌이 안 좋다니 뭔 소리야. 부담감, 공부. 며칠 오늘은 지혜랑 놀러가야지. 오늘 전시장 가, 아니다 해변가 가자. 좋은 제안이래. 어우, 한번 비키니 입어봐야지 오늘. 나도. 어! 매트부터 입으래. 추억으로 남는데. 어, 다 키워보자. 지혜 못 만났다. 응, 오늘 다 키워볼까? 야, 왜 안 나오니? 공부해야 돼. 3월 6일. 스트레스 때문에 한번 자야겠어. 자려고 했는데 저 내려가 진짜? 스트레스 이거 내려갔죠? 아 잠깐만 저장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까먹어 잘 모르겠다. 1번
아, 됐다. 아, 여기 다 있냐? 스트레스 쩌는데? 잠이. 에이, 이거 화장이나 해야지. 바라보기. 너랑 대화하네. 지금 난 지혜한테 빠져있다고? 희정이 지혜에게 더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.